아예 극강해. 아까워서 잘 못 바르겠는 거예요. 근데 겨드랑이 갑자기 싹 매트해져. 물도 물맛 있는 거 아세요? 엄청 크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오늘은 제가 영상마다 인스타마다 공통적으로 정말 자주 질문받는 아이템이랑 제가 없으면 막 손 떨릴 정도로 불안한 아이템들을 모아서 애착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부터 10개 넘게 산 제품, 항상 먹는 거, 패션템, 뷰티템, 생활템까지 여러분들께 제 애착템 탈탈 털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긴 말 안 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띠딧. 아니 여러분, 제가 파리 여행 갔을 때 브이로그에 제가 그 숙소 에어비앤비에 제 애착 베개를 두고 왔잖아요. 경추 베개. 그 베개가 뭔지도 모르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언니가 애착 베개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 베개를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거 제가 목이 디스크가 있어요. 항상 저는 이 동그란 경추베개를 배고 자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어? 메밀 같은 거? 몰라. 뭐가 들어있어요. 또 저희 집이 나름 침구류가 화이트톤이에요. 호텔 스타일. 경추베개들이 한복 스타일로다가 할머니 집 스타일인데 이 화이트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이게 좀 여러분 안에 메밀 같은 게 들어있다 보니까 꽉꽉 차고 좀 딱딱하고 무게가 나가요. 제가 또 LA를 가거든요. 이거를 가져가자니 좀 무거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검색해서 이걸 샀어요. 똑같아 보이겠지만 얘는 안에 메밀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 딱딱한 에어가지고 목을 받쳐주는 거고, 얘는 라텍스라서 완전 이렇게 이렇게 완전 라텍스 있지. 그래서 엄청 가벼워. 캐리어에 쑤셔 넣고 가려고 샀어. 근데 이것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살짝 이런 격자 무늬가 조금 디자인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게, 어쨌든 뭐 경추백 뭐가 파서 쓰는데 디자인이 뭐가 중요해요. 근데 메모리 폼 라텍스 된 거 엄청 편하더라고. 이거 사. 이게 더 좋아. 라텍스 하드 버전, 소프트 버전이 있어. 라텍스 하드 버전을 사면은 저거 메밀 들어간 것처럼 딱딱하게 목을 받쳐주고, 소프트 버전 사가지고 얘가 이렇게 유연하게 물렁물렁거리는 거예요. 이 라텍스로 된 거를 추천드려요. 요즘 제 애착템. 진짜 이건 없으면은 저는 큰일 나요. 옷도 자주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직업이어서 손을 자주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또 더 건조해지는 거예요. 핸드크림이 없으면은 하루도 못 살아요. 저 쓴 거 보이시죠? 말아 쓰고 있어. 타임 넘버 제품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최애템으로 갖고 왔는데요. 향이 일단 너무 좋고요. 거기다가 가격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막 5만원, 6만원짜리 이런 핸드크림은 아까워서 잘 못 바르겠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그 짠내 나나? 뭔지 알지? 자주 발라야 되는데 막 아껴 바르게 되잖아요. 가격이 너무 좋고 향이 좋고 보습이 좋아야 저는 이제 합격템이거든요. 이게 다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계속 쓰던 게 50번이거든요. 얘 이름이 소울워터예요. 저 요새 여러분 아시죠? 향을 모셔서 향자를 댄 거 아시죠? 바람이 슬슬 불수록 사람한테 향 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 파우더리 안 돼. 또 파우더리. 숲향인데 약간 신선한 비 내린 다음날의 숲 같은 느낌? 숲속의 상쾌한 맑은 느낌? 거기다가 머스크 향이 싹 깔려있어요. 베이스로 파우더리한 향이 남아있는데 너무 포근한 거예요. 그 애같은 파우더 향이 아니라 고급스럽고 좀 시크한 파우더 향? 좀 우리 어른의 파우더 향? 저 얼마 전에 프레젠테이션 했거든요. 행사에 온 인플루언서분이 어떤 향수를 쓰냐는 거예요. 향이 너무 좋다고. 근데 제가 마침 핸드크림을 싹 바르고 나서였어요. 나 향수 안 뿌렸는데 오늘? 나 이거 핸드크림 발랐는데? 라고 제가 그 핸드크림 이 50번 넘버까지 알려준 제품이에요. 급할 때 있잖아요, 향수 안 가졌을 때. 짜.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해.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스스스스 하잖아? 그럼 향수 뿌린 것 같이 향이 하루 종일 진동해요. 저 같은 분 있으세요? 핸드크림 바르면은 손이 끈적해서 또 씻어. 그런 핸드크림이 있어. 이 제품은 끈적끈적거리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촉촉해. 벨벳 막을 씌운 것 같이. 언니 그러면은 보습력이 약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약하지 않아요. 저희 직원들이 이거 뭐라 그래? 습진! 주부 습진이 있냐고 할 정도로 이게 까졌었는데 이거 계속 꾸준히 바르고서 싹 들어갔어요. 이 정도. 저 많이 막 안 발라요,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들 이렇게 바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갑자기 꿀팁 생각났어요. 핸드크림 바를 때 이렇게 그냥 저처럼 이렇게 바르잖아요. 큐티클까지 이렇게 그냥 한번 쓱쓱 밀어주거든요, 손으로. 그러면은 거스름이 있죠, 거스름이. 손가시들, 걔들이 촥 잠잠해져요. 이 50번 말고 또 하나 더 미친 향이 있어요. 제 최애 두 가지. 60번인데요. 얘는 어떡해, 너무 좋아. 이름이 뭐예요, 걔는? 슬로우 다운이야. 향이 막 나를 감싸면서 또 파우더리함 빠질 수 없어. 이거 약간 향수 같다 진짜. 그치, 플로럴 향수 같지? 뮤게라고 하는 플로럴 계열 향인데요. 그 흔한 코튼향이 아니라 코튼향인데 머스크향 나고 살짝 바닐라향 나면서 나른하고 포근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향. 60번 정리하면은 50번은 가디건이랑 약간 울코트 같은 거 딱 입었을 때 딱 어울리는 향. 60번은 레더랑 니트 그런 거. 어쨌든 가을 겨울에 다 어울리는 향. 얘는 좀 더 플로럴한 향이 더 있다 느낌? 두 가지 제품 말고
직접 가셔서 여러 가지 향을 맡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짠! 이렇게 좋은 애착템 저만 쓸 수 있나요? 오늘 소개한 타입 넘버 50번, 60번 그리고 91번까지 핸드크림 본품에다가 이렇게 고급진 스퀴저까지 같이 나오는 세트로 드린다고 해요. 진짜 선물용으로 미쳤잖아 이 패키지랑. 정상가 12,000원에서 22.5% 할인돼 9,3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 다른 향도 동일하게 할인된다고 하니까 다른 향들도 놓치지 마세요. 이 구성에, 이 가격에, 이 향기면 제가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면 앨리스 펑크가 아니죠. 타임 넘버 핸드크림을 갖고 싶은 이유랑 댓글을 달아주시면 총 10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거니까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요. 올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은 은은한 향에 보습력까지 좋은 핸드크림 찾는다면 제 최애템 타임 넘버 제품 추천드릴게요. 이거 별건 아닌데 보풀이게 다 일어난 거 보이시죠? 요즘에 제가 또 하는 패션이 또 있어요. 미는 패션. 부츠에 워머를 청바지를 워머에 넣고 부츠를 신는 거예요. 근데 그 워머 색깔이 꼭 이렇게 그레이 카키 컬러여야 돼. 왜냐면 부츠가 거의 브라운이나 베이지 이런 톤이거든요. 데님이랑. 그래서 이거를 몇 번 많이 착용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언니 이거 양말이에요? 아니면 뭐 부츠에 붙어 있는 거예요? 워머예요? 뭐 컬러 뭐예요? 어디서 샀어요? 브랜드 뭐예요? 하도 물어보시길래 제가 몇 분한테는 DM을 보내드렸었는데 다 DM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올려드려요. 요거 니트 네이버 중장 양말을 샀고요. 6,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워머를 데님 팬츠 위에다 이렇게 스타일링 해보시면은 다르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건 너무 DM 많이 와서 영상 박제해드리는 DM 폭주템입니다. 여러분 저 얼마 전에 그거 보셨나요? 그 큐티 메이크업? 그때 제가 토너로 닦고 요 앰플, CMP 앰플 바르고 그냥 수분크림 바르고 메이크업을 했어요. 저 아시죠 여러분들? 뷰티의 진심인 패션 유튜버잖아요. 제가 한 십몇 년 전부터 썼었으니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의 애착 인형 같은 애착 앰플. CMP 하면은 프로폴리스잖아요. 뭐 컨디션 안 좋은 날, 메이크업 할 때, 자기 전에 막 너무 거칠거칠하거나 할 때 무조건 저는 이걸 바르거든요. 지금 좀 쌀쌀해졌잖아요. 이럴 때 피부 컨디션이 확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요 시기에 싹 바르잖아요. 어떤 분들이든 상관없어. 속건조가 다 사라져요. 피부 관리 받고 나온 그 안색 있지? 그런 느낌, 그런 광이 나요. 그 광채가 뭔지 알잖아. 기름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고급진 그 광 있잖아요. 전 매일매일 쓰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날 전날 좀 힘줘서 촥촥촥 바르고 자잖아요. 그럼 다음날 세수할 때 그 결이 달라요. 진짜 약간 벼락치기 앰플이라고 해야 되나? 절대 빠뜨리지 않고 이게 무조건 손이 가더라고요. 저 보세요. 저 피부 엄청 안 좋았는데 요새 컨디션 좋아졌어. 제가 요거 10년 정도 썼다 그랬잖아요. CMP에서 18년 연속 베스트셀러래요. 20년을 한 제품이 그대로 계속 잘 팔린다는 거는 그만큼 샀던 사람이 계속 재구매를 한다는 거거든요. 저처럼? 전 이것만 공명되면 30명이 뭐야? 훨씬 넘지. 그만큼 검증된 제품이라는 거예요. 제 피부가 진짜 개복치예요. 개복치 알지? 너무 예민해서 건드리기만 해도 죽는 애. 제가 써도 트러블이 안 날 정도로 얘는 진짜 우리 민감성 펑순이 펑돌이들한테도 강추드린 제품이에요. 이렇게 점성이 살짝 있어요. 이게 꿀 같은 제형이잖아요. 흡수 안 되고 아우 끈적끈적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끈적임 없이 금방 흡수되고요. 건조함만 싹 잡아줘서 촉촉해요. 그래서 겉돌지 않으니까 메이크업 전에 바르셔도 안 밀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에 섞어 바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꿀광, 미친 꿀광 표현돼요. 그러니까 프로폴리스 꿀 같은 느낌이다. 꿀! 그리고 와 광이 미쳤다. 향도! 나 좋아.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건조해지면은 그냥 세럼이랑 토너 같은 건 예전 거 다 쓰시고 크림만 그냥 마지막에 그냥 리치한 거 덮어주시는데 여러분 그럼 안 돼요. 건조할 때는 앰플부터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앰플의 영양분을 싹싹싹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안 늙을 순 없지만 천천히 좀 남들보다 느리게 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약간 리즈 시절 피부 컨디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노화를 늦추는데 필요한 게 또 비타민C잖아요. 올해 들어서 제 뷰티 관심사의 핵심이 바로 슬로우 에이징이에요. 제가 또 신상 못 참잖아요.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써봤거든요. 그래서 두세 달 써보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올리브영에서 비타민C를 검색해보시면 순수 비타민부터 비타민 유도 부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보니까 피부 관리 전문 기관에서는 비타민 C 유도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비타 C 앰플의 주요 성분이 비타민 C 유도체인 거죠. 그리고 CMP잖아요. 그래서 믿고 냅다 써봤어요. 예민성 피부라서 비타민 C 제품들을 잘못 쓰면은 되게 자극적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써보자마자 자극이 없는 거예요. 비타민 C 유도체 자체가 안정성이 높고요. 게다가 이 비타 C 앰플은 임상으로 자극이 0.00이라고 증명된 제품이래요. 0.00이면 자극이 그냥 아예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저 같은 예민한 피부들은 좀 편하게
편하게 쓰기 좋은 자극이 없는 비타민C 제품을 사용해야 마음이 좀 편해요. 꾸덕꾸덕한 앰플? 촉촉한 느낌. 확실히 비타C 앰플을 좀 꾸준히 몇 달 써주고 나니까 이 울긋불긋한 피부톤이 좀 균일해진 느낌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보습 줘야겠다, 영양 줘야겠다 할 때는 프로폴리스 앰플을 쓰고요. 미백이랑 잡티 케어 같은 거 트러블 너무 자국 심하다 비타민C 앰플 써요.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요거 쓰고 두세 번 요거 쓰는 편? 번갈아가면서 써요. 제 넘버원 애착템, 또 퐁순이 퐁돌이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 두 제품 10월 동안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CNP에서 최초로 3개 세트를 드리는 구성을 준비했다고 해요. 와! 10월 5일 단 하루 올리브영에서 초특가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47% 거의 반값을 퉁친 거예요. 39,200원에 거의 13,000원에 하나를 득템하시는 거예요. 그 진짜 이렇게 할인할 때 쟁이셔야 돼요. 다시는 오지 않을 특가라고 해요. 여기서 끝나요? 엘리스파크가 아니죠.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런칭한 이 비타C 앰플 대용량을 53% 할인해서 2만원대에 겟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광채 패드까지 같이 드리는데 이 앰플이랑 패드랑 같이 쓰면은 보습이랑 광채까지 미친 거 아시죠? 품절되기 전에 빨리 데려가세요. 여러분 제가 빠방한 이벤트 많이 준비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랑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또 DM 폭주템, 이거 지금도 저 입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똑같은 청바지가 10개 있다는 그 징그러운 바지인데 이 인스턴트 펑크의 와이드 03이에요 이거는 좀 너무 심하죠. 매일 똑같은 바지를 입고 있는 줄 아시는데 저희 집에 진짜 이게 10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이즈별로 여러 개가 있고 매일매일 저 다른 거 빨고 있고 아니면 나름 오늘은 살짝 슬림한 핏 입을 거면 1사이즈 입고 와이드한 거 입고 싶으면 2사이즈 입고 하는데 다들 맨날 똑같은 바지 입는 줄 아시더라고요. 뭐 맨날 입는 옷에나 뭐 티셔츠 소개할 때도 맨날 입고 있는 바지인데 체형 보정도 잘 되고 하이라이즈 다리도 길어 보이고 모든 룩에 다 이 청바지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몇 년째 문신같이 제가 매일매일 입고 있는 아이템, 몇 년 동안 계속 입을 아이템, 평생 계속 입을 청바지예요. 여러분들의 다 그 애착 키링 있으시죠? 귀여운 거 좋아하라 하는 스타일이어서 애착 키링, 애착 인형 같은 게 또 있거든요. 이 콤포트 서울에서 나온 제품인데 올해 초부터 계속 이 삐용이라는 키링을 계속 달고 다녔어요. 제가 고양이 키우잖아요. 레옹이잖아요. 레옹이 까만색에 눈이 이렇게 노란 고양인데 이 콤포트 서울 그 사장님의 고양이가 이렇게 까만색에 노란 고양이 이름이 삐용이에요. 그래서 삐용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 레옹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 삐용이를 달고 다녔거든요. 여기 또 사장님네 고양이가 또 애기라고 턱시도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턱시도 고양이가 나온 거야. 너무 귀엽잖아. 저 컬러별로 다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저 부산에 갔을 때 어떤 펑순이 분께서 신상 버전에도 저 선물 주시고 그만큼 삐용이가 저의 약간 시그니처 애착템이 됐는데 요 까만 삐용이 아시죠 여러분들? 제니씨 제니키링 블랙백을 들고 다녀요 요즘에는. 근데 삐용이를 달았더니 티가 안 나고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키용이라고 핑크가 나왔거든요. 얘를 달고 다니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토끼? 토끼라서 키용이래. 귀엽죠? 귀여운 건 못 참지.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와인, 뭐 위스키 이런 술들도 있지만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맥주파예요. 맥주를 엄청 좋아하는데 신세계 아니야? 너 먹어봤어? 저거 다이어터잖아요. 프로 다이어터. 당이 0이야. 칼로리 제로, 알코올 제로, 슈가 제로 이런 맥주가 없어요. 심지어 그런 맛이 완전 그냥 보이차만 나야 되거든요. 진짜 맥주만 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집에 박스로 사두고요. 밥 먹을 때 음료수처럼 마시는데 물보단 살이 찌겠죠. 근데 그 대리만족 있잖아요. 맥주 딱 마시면서 그거 먹는 그 느낌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진짜 하이트 선생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술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도 맥주 한번 나왔으니까 또 연장선으로 제가 맨날 먹는 물이 삼다수인데요. 이거 애착템이니까 제가 맨날 쓰는 거 맨날 먹는 거 소개하는 거잖아요. 제가 애착템 뭐 하자니까 직원들이 삼다수예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애착템? 휴대폰 수준이에요. 삼다수만 먹는데 되게 뭐 까다로워 왜 저래 막 이런 게 아니라 물이 다 맛이 있는 거 아시죠? 물맛을 제가 알더라고요. 물맛이 느껴지더라고요. 브랜드마다 물 맛이 좀 다른데 저는 이 삼다수가 제 느낌에 제일 깔끔하고 제일 잘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해외에는 삼다수가 없잖아요. 그럼 해외 나가면 볼빅 있잖아요. 볼빅이 이게 가장 이 맛이 흡사한 느낌이에요.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물을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이름 써놓고 먹어요. 저희 직원들 다 물통 이름이 있어요. 물을 낭비하고 버리는 게 진짜 싫어요. 그래서 저 요만큼 남은 것도 이름 써놓고 끝까지 다 먹고 또 페트병 꼭 아시죠? 이만큼 남기고 새 거 까는 애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끝까지 다 탈탈 털어 마시고 남은 거 다 들고 가고 물을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 소중하게 애지중지하게 아끼는데 그래서 저한테 또 특별한 것 같아요. 삼다수 완전 찐 진짜 삼다수 사랑해요. 아니 왜 이렇게 광고를 혹하게 잘 만드는 거예요? SNS 광고템들 제일 잘 낚이잖아요. 제 광고에 엄청 뜨는 거예요. 제가 컨실러를 검색했었나 봐요. 요즘에 이게 옛날에 산 건데 뭐 타
상처도 지워지고 막 되게 자극적으로 물 뿌리고 뭐 안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강력한 컨실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봤는데 촬영을 이렇게 주로 하잖아요. 근데 미니스커트 입고 이러다 보니까 다리 멍도 지우고 아니면 뭐 여드름 난 거 커버하고 할 때 컨실러를 쓰는데 아예 극강해. 그냥 커버만 원한다, 커버를 끝장내겠다 할 때는 메리소드의 듀얼 컨실러 요걸 사줘야 돼요. 한쪽은 리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컨실러고요, 한쪽은 립스틱 같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거 알아? 옛날에 엄마한테 썼던 막 스포츠 컨실러 같은 느낌? 진짜 강력해. 근데 막 자연스럽게 커버되고 이런 건 바라지 마세요. 그냥 커버가 완전 잘 된다, 요거만 집중하고 써보셔야 돼요. 제가 옛날 몇 년 전 찐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히엘 데오드란트, 이거는 한국에 안 팔아요.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 직구를 쓰거든요? 직구하면 배송비 많이 들잖아요. 이만큼씩 사요. 진짜로 너무너무 진짜 이만한 게 없어. 그리고 다른 데오드란트는 향이 있어. 향이 무향에다가 성분도 되게 좋았고 크림 타입이라서 파우더를 크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겨드랑이에다가 싹 이렇게 바르면은 파우더 냄새 딱 나는데, 근데 겨드랑이 갑자기 싹 매트해져. 그러면서 땀이 안 나. 그리고 아무리 땀이 많이 나도 땀 냄새가 안 나. 이거는 그냥 슈퍼 최강 제품이야. 딱딱 바르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르는데. 이거 나가도 되나요? 배송비까지 하면 4만 원도 되는데 진짜 직코만큼 짜가지고 양쪽 바르면은 이거 거의 반년 1년 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야? 혹시 단종될까봐, 한두 개 안 나오니까 해외에서도 단종될까봐 불안해가지고 많이 쟁여놨는데, 데오드란트의 신세계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히엘 데오드란트 구매하시면 돼요. 저 아시죠 여러분? 저는 또 한 번 쓰면 컬러별로 다 사는 거. 똑같은 컬러가 또 있네? 이거 소개 한번 한적 있죠? 배터리가 60% 밑으로 내려가면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보조 배터리를 항상 갖고 다니는데 배터리를 컬러별로 하나씩 샀어요. 근데 이것도 불안한 거야. 뭔지 알지? 이것도 다 닳을까봐 혹시나 이 충전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또 얘네를 하나씩 또 샀어요. 똑같은 컬러들을. 충전이 일단 엄청 빨리 되고요. 이게 좀 간편하잖아요, 이렇게 옆에 꽂고. 근데 단점, 케이스를 껴서 그런지 이게 자꾸 빠져요. 이게 무거워서 그런지 자꾸 빠지는 거 이제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나오면 또 쟁일게요. 그냥 그 뒤에 케이스도 좀 쨔. 아 맞다. 이것도 케이스도 맞다. 여러분 저는 그립톡은 매번 바뀌어도 케이스는 무조건 이것만 써요. 카메라 때문에 새로운 버전을 계속 사는데 그럴 때마다 케이스도 기종이 나올 때마다 사거든요. 이 케이스티파이의 미러 케이스, 이것만큼 튼튼하고 거울 잘 보이고 핸드폰 보호 잘 되고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전면 미러, 이게 저의 문신템이네. 저의 또 찐 애착템 질샌더 이어링. 제가 이거는 한번 나 언제 소개했었잖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에센스에서 할인해서 샀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되게 막 너무 비싸진 않았었고 딱 사이즈감 좋고 살짝 볼드한 게 요즘에 가을 겨울에 니트들이나 약간 올드머니 스타일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질샌더 은근 주얼리 맛집인 거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이거 진짜 제 피부, 다 내 피부래. 짐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 가방도 큰데 가방 안에 짐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또 이만큼 이 안에 뭘 또 갖고 다녀요. 왜냐면은 촬영할 때 속옷도 넣어 갖고 다녀야 되고 화장품도 이만큼 갖고 다녀야 되고 선식도 갖고 다니고 뭐도 갖고 다니고 뭐가 많아요 저는. 이걸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스투시 매장에 산 거예요. 어 내 그 스투시 가방 어딨지 어딨지 하면 이제 직원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저의 그 스투시 가방. 엄청 재질이 완전 두꺼운 캔버스 재질이고 진짜 베리베리베리 빅백이에요. 이만해. 엄청 크죠? 이게 지금 뭐 홈페이지에서 팔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작년인가 사가지고. 근데 크림이나 직구 사이트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사두면 진짜 여행 갈 때나 간단하게 어디 갈 때나 너무 잘 들고 다니니까 이거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 찐 애착템들 잘 보셨나요? 우리 펑순이 펑돌이들의 애착템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뭐 안소템? 너무 옛날 말인가? 애착템 있으시면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띠딧.